찹쌀과 수수, 검은콩, 보리 등이 바구니 가득 담겨있는 살가운 시장 풍경. 팔고 남은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 먹고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눈 이야기. 원주에서 평생 쌀가게를 운영해온 86살 이상선 할머니가 만든 그림책엔 소소한 우리네 일상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80대 어르신부터 10대, 20대 젊은이들까지 원주에서는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시민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주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나의 이야기를 담기 좋은 가장 좋은 매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원주의 그림책 문화는 지난 2001년 한 시인의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으로 그림책 교실, 페랭이꽃 그림책 버스, 그림책 협동조합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왔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그림책 활동가만 200명이 넘고 매년 한국에서 출판되는 모든 그림책을 원주가 연감으로 제작하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그림책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림책 축제를 그림책 비엔날레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림책 평론가와 작가, 출판업계는 원주가 세계적인 그림책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예산 등 체계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림책을 포함한 원주시의 지역문화진흥계획은 2014년 세운 원주문화비전 2020이 전부입니다. 또 올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그림책 비엔날레는 예산 문제와 코로나 여파로 2년째 사전 행사 형식으로 치러졌고 내년 개최도 불투명합니다. 아예 양자도 아니고 학교 교사도 아니면서 그림책을 만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 그런 기반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남 순천, 전북 전주 등 후발 도시들도 그림책 브랜드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읽어온 원주시의 그림책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더 내실 있게 채워갈지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